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지난번에 대하요리를 했었죠. 대하요리 스페셜 심플 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고 말았죠. 이거 뭐 훌키님이 워낙 대단하시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번 주에는 요번 크리스마스 레시피만큼은 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자, 이번 심플 레시피는 크리스마스 때 모두가 모였을 때 뭐 묵직한 메뉴들도 좋죠. 좋긴 하지만 옆에 사이드로다가 샐러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면서 풍성한 그런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채소들을 먼저, 이런 샐러드 야채 같은 경우는요, 칼로다가 써지게 되면은 그 칼로 썰었던 단면부터 빠르게 상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손으로다가 이렇게 찢어주시는 게 뭔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으면서 색감이 확 달라지죠. 초록색만 있다가 이렇게 붉은색만 채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에 담가두시면 싱싱하게 하얗으니까 좀 시들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정수물 얼음 넣어가지고 조금 담가두시면 금방 또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 닭가슴살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찢어주시면 돼요. 먹게 좋게. 찢어서 이 결이 많이 노출될수록 이쪽에 양념이 잘 되기 때문에 소스를 만들어야죠. 이제 소스이면서 드레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일단은 이건 생크림이에요. 마지막에 조금 곁들여 뿌려주면은 약간 고소한 맛을 살려주죠. 뭔가 마요네즈랑은 좀 다른 맛이기 때문에 저는 생크림을 조금 많이 추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트부터. 닭고기 양을 생각하시고 위에 살짝 뿌려야 될거 감안하시면 양이 좀 넉넉해야 될 거예요. 생크림, 마요네즈, 요거트 다 동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레를 쓸 겁니다. 안에 보시면은 예, 카레 가루가 있고 매운맛 스파이스, 이거는 본인이 기호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어요. 좀 매운맛, 샐러드 매운맛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살짝 조금 넣어볼게요. 카레도 한 숟가락 카레를 섞어주신 다음에 약간의 단맛을 위해 꿀을 섞어줄 거예요. 두 숟가락 정도. 아까 만들어놓은 드레싱에 소금후추 살짝 넣어줄게요. 버무리고 이제 소스만 뿌리면 끝이거든요. 야채 태스기에다가 일단은 야채를 조금 수분을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통에다 담아주시고 큼직하니 이렇게 파티 느낌이 나죠. 색깔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풍성하게 담아주시고. 네, 이제 이 소스를 닭고기를 버무려줄게요. 일단 간을 정도 넣어서 버무려서 드레싱 향이 푹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닭고기를 가운데 부분에 올려주세요. 샐러드 바네 그냥. 그죠? 여기다가 아까 남아있는 드레싱을 조금 더 뿌려주세요. 야채 부분에. 아까 생크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생크림도 풍성해 풍성해 뿌려준 다음 아까 약간 매콤함을 더해주기 위한 스파이스 가루를 조금씩. 마무리로 샐러드에 견과류가 빠지면 안 되죠. 샐러드바에서나 볼 법한 요 치킨 커리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업로드 하고 하려면 썸네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진 찍는 맛을 잠깐 드렸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찍어봐도 될까요? 제가 사진도 잘 찍습니다. 이거 네. 영상도 잘 찍고 사진도 잘 찍고 이 옆에 파릇파릇한 샐러드부터 해서 딱 닭고기를 넘어가는 요게 기가 막히게 찍어놨습니다. 네. 저 영상은 버릴 수가 없어. 네. 입니다. 일단 완성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려서 선물 제가 또 선물을 또 기가 막힌 걸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리 오세요. 드릴게 하트. 자 선물을 드렸고 세라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야채랑 채소랑 같이 이렇게 쑥 넣어갖고 이렇게 되면은 접시 담아놔도 있어 보여. 여기도 그대로 있어 보여. 카레를 잘 넣었어 내가. 삼겹살도 못한 맛이 날 거야 여러분들.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거야. 또 중간중간 씹히는 피스타치오가 또 고소함과 삭듯함을 더해줘. 별로 맛이 안 와요. 요거트 맛, 생크림 맛, 씹다 보면 중간중간 매콤한 시즈닝까지 시즈닝이 많이 묻은 데는 또 매콤한 맛으로. 송프의 크리스마스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요 하트를 어디에 있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트를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을 다섯 분을 추첨해서 크리스마스 청정 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가 막힌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